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천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나에게 돌질할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시내 산 바위 위에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고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목이 마르니까 막 투덜투덜대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투덜투덜하는 장면을 보면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얼마나 지나갔다고 이렇게 투덜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도 약간 비슷한 면은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좀 팍팍해질 때, 어려움이 많을 때, 더 나아가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내 기대와 내 예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힘들어하거든요.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전에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삶이 퍽퍽해지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과 기대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계획과 기대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할 수 없었거든요. 뭐 그 이전에 뭐 열 가지 재앙이라든지 그 타이밍과 그 일하심을 계획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매기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예상과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 기대와를 넘어서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소망은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 계획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주권자 되어주시고 내 생각 계획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계획 물론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권자 되어주세요 라는 바람, 또 소망, 그것을 담아내는 게 기도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 속에 일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있는 상황이 원하는 상황, 기대했던 상황, 예상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불편함을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예상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인도자 되어주신 것 저희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 되신다는 것을 저희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시간 될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